인터넷에 카톡쇼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연료 첨가제가 뜨는데요. 지난 5월 방송 때문이죠. 엔진 청소, 출력 향상, 연비 개선을 앞세워 인기를 끈 연료 첨가제. 천억 원에 육박한 시장을 형성했는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궁금합니다. 광고에서 보면 그거요. 엔진의 때를 싹 벗겨낸다. 얼마나 뺏길까? 첨가제 하나로 뭐 연비 개선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그 연비 개선이 되는지 그게 진짜 효능이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 그래서 카톡쇼가 나섰습니다. 일반 엔진의 포르테와 직분사 엔진이 들어간 K3로 직접 실험을 했는데요. 광고에 나온 효과들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먼저 고속 주행 후 두 차의 리터당 연비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 판매율이 높은 두 종류의 연료 첨가제를 주입했는데요. 경기도 용인에서 강원도 평창까지 왕복 300km를 고속으로 달린 후 연비를 확인했습니다. 짠! 19.0이 나왔습니다. 카톡쇼가 확인한 결과는 의외였는데요. 광고와는 달리 연료 첨가제를 넣기 전과 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첨가제를 넣으면 뭐 연비가 좋아진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첨가제 시험 항목에는 연비라는 항목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네. 보질 않아요. 그리고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해 연료 첨가제가 출력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K3는 1.2마력이 증가했고요. 포르테는 1.8마력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이 결과의 의미를 들어봤는데요. 1.3마력이란 게 의미 있는 수치인가요? 크게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다이노상에서 이제 주변 환경에 따라서 흡기 온도라든지 대기압 속도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연료 첨가제가 광고하는 마지막 효과, 엔진 청정 작용도 확인했습니다. 이거거든요. 내시경을 통해 포르테의 엔진을 구석구석 살펴봤는데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K3의 엔진은 연료 첨가제를 넣은 후 어느 정도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과연 연료 첨가제 때문일까요? 가솔린 차량 중에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의 경우는 고속도로 고속 주행만으로도 연료 첨가제 넣은 것과 같이 그 때가 벗겨지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카톡쇼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연료 첨가제의 효과는 광고처럼 나타나진 않았습니다.